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외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케이크 커팅 식을 하고 있는 다정한 우리 원숭이띠 부부가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신데요. 오늘 외할아버지 생신이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이지만 외할머니 선물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보통 평소에 좋아하시던 간식 쪼리뽕 준비했네요. 또 색칠을 너무 좋아하셔서 할머니를 위한 색칠 공부. 네, 이거 너무 좋아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둥이 막내 조카 이서의 선물. 우리 이서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우시셨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편지 안 읽었다. 잠깐만. 어디 있나 편지? 편지. 할아버지 봉투도 소유리 편지. 소유리 편지. 자, 편지 읽어봐. 오빠 그래. 오빠 그래. 왕할아버지께. 왕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주원이에요. 왕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박수. 소율이 편지 이거다. 소율이 편지. 아까 그거 피 받은 소율이 편지 어디 있어? 이거야?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 이거 자 이거다. 할아버지 편지 했는데요. 이런다. 자본자. 이유도 박수. 박수. 자, 요거 요것도 이어라. 마당에 모여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하라고 미꾸라지 하나 둘 셋 미꾸라지 다시 미꾸라지 아, 머리는 옆으로 하고 어쩌세요? 누나 지우 추울까봐 지금은 안아주는 거야?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친척 동생들과 저렇게 놀던 데가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제 딸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늘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그리고 멋쟁이 이모. 그리고 아이가 된 우리 외할아버지. 이모가 둘째 딸인데 외할아버지는 손녀인 저더러 둘째 딸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딸, 둘째 딸. 셋째 감사합니다. 늘 옆에서 살뜰히 보살피는 우리 외삼촌. 잦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호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느라 많이 힘드십니다. 손녀도 태어났는데 아직 손녀 얼굴도 못 봤대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힘들고 불편해 못 가던 길 사랑하기 위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네. 소중한 마음 모두 담아 아름다운 세상 아자야 너에게 보여줄게.
찍어 먹는 거. 향물에 빠진 찐빵. 찐빵. 안에 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자. 어머, 안에도 팥이 있네. 뜨겁겠다. 다 우라지는 닭가라고 감사합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자, 감사합니다. 아빠 뭐 소율이 언니랑 용돈 받았어요. 지금 소율이 언니도 용돈 받았어요. 이서도 받았어? 자, 이서도 받았습니다. 아이고, 지우 것도 엄마 줘라. 아니, 사진 찍고요. 사진 찍고. 이서도 받았어요. 사진 찍고 기념. 아유, 할머니 돈 많네. 우와. 이야, 화이팅! 이야, 너무 좋아. 이야, 잡아라.